오후장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, 오전장에 이제 뜨거운 1시간, 2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후장 전략을 함께 세워봐야 할 텐데요. 오늘은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와 함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해 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채기 대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오늘은 약간 좀 멈칫거리고 있습니다. 오후장에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? 네,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하루에 뭐 일정을 세우고 대응하신 것보다는 좀 요즘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멀리 보면서도 대응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오늘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대만이라든가 지금 조금 전 열렸던 뭐 중국 상해라든가 항셍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단기적인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보다는 최근에 단기 급등세가 안 나온 종목 위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오후장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나 이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쪽좀 보고 계세요? 네, 뭐 제약 바이오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네.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최근에 이제 제약 업체들의 그런 실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기록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종근당, 그다음에 제웅제약, 그다음에 보령제약, 뭐 일동제약 등 분기 매출이 지금 신기록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거기다가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에 이제 매출 이제 2조가 지금 나온 그런 부분인데, 연 매출 한 2조 클럽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지금 이 제약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1, 2, 3 공장을 좀풀 가동을 좀 하고 있는데, 10월에는 4 공장을 좀 부분 가동을 좀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또 제약업체들의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임상에 대한 부분이 좀 멈춰 있었는데,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, 또 기술적으로도 한 2년 동안에 상당히 좀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또 기술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제약 업종이지 않겠느냐. 그리고 하반기에 또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게또 제약 바이오 업체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, 또 하반기에 이 학회들이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지금은 세계 폐암 학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하반기에 보면은 유럽 종합학회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소아내분비 학회라든가 뭐 당뇨학회, 미국 쪽에서 안과학회 등, 그다음에 또 면역 항암학회 등 학회들이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종목을 또잘 골라야 되겠죠. 제약바이오 종목이 또 워낙 많고 종류별로 또 이제 약간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급등하지 않는 종목들, 왜 순환이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러고 있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유유제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의약품을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, 그다음에 뭐 신약이라든가 개량 신약, 그다음에 제네릭 의약품 등을 국내 병원, 의원에 좀 공급을 좀 하고 있고, 그다음에 GMP 생산실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유수 제격 제약 기업들에게 납품을 좀 하고, 또 수탁 사업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등에 또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. 뭐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,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, 그다음에 호흡기 치료제 되겠고,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치매 환자들이 좀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, 그다음에 또 골다공증도 계속해서 환자들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, 또 호흡기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들, 이 호흡기 쪽으로 오는 그런 부분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, 그다음에 종속회사 쪽에서의 건강기능식품도 제조를 해서 판매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다. 그리고 유유헬스케어를 통해서 의료기기 등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, 그다음에 SD바이오센서와 같이 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수출하고 있습니다. 지금 확진자들이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, 또 정부 차원에서도 보시면은 500억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이야기 나왔죠.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조 정도 다시 확대를 하면서 민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유유제약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가져보셔서 말씀드리겠고, 최근에 보면은 6월 24일이죠. 바닥을 좀 찍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7월 20일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지금 60일선에서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,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
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6,88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. 현재가에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중단기적으로는 한 만 원 정도 우리가 좀 목표를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하창희 대표님 오늘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